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정의 전정민입니다. 제가 오늘도 운동하러 나왔는데요. 부산에 비가 자꾸만 오락가락해서 제가 오늘 운동하러 좀 늦게 나왔습니다. 시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동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깊은 산 중에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또 요새 무슨 날씨가 날이 제대로 좋은 날이 없어요. 다음, 지금, 오늘도 많이 흐리거든요. 많이 흐리고, 내일 또, 오늘 밤부터 비, 내일 또 흐리고, 비도 있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막 그래요, 지금. 지금 제가 산에, 깊은 산 중에 지금, 한 며칠 동안, 못 들어가고 그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지금 자주 피는 산이거든요. 자주 피는 산이에요. 제가 오늘 도로 쪽으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오기는 12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걸어오다가 보니 시간이 이제 그래 된 거예요. 밤에 돌아다니기가 제일 재밌어. 제가 쌩쌩하게 달리기. 땀만 안 젖으면 산에 올라가면 되겠는데, 산에는 땅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갑니다. 한 며칠 계속 비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도로 걷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리라리라리 이리리리리. 사람들은 제가 절로 건너서 건너편에서 막 걸어가거든요. 건너편에서 막 걸어가는데, 여기 앞에는 자전거 한 대가 또 이래 있어. 자전거가 이래 타고 갖다 놓으면 될 건데, 아이고. 아무튼 저를 버려놓고 세 개나 전차 두 대. 이제 기분이 너무 좋다. 밤중에 돌아다니는 게. 산에는 못 올라가서 안 들라지. 오늘 낮에는 아마 제가 날씨 봐가면서 또 등산 방송을 할 거고요. 날씨 봐가면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따라리라리라리.
또 여기까지 옮겨야 돼. 양경 마을 쪽에까지 옮겨야 돼. 바람이 작년이 아니네. 양경 마을까지. 이라리라리 양경 마을까지 옮겨네. 바람이 작년에 이리리리. 야, 여기로도 나무 더 심으면 안 돼. 여기로도 나무 더 심으면 안 돼. 딱딱 채찍 해가지고. 아랫벌이 막 땅을 좀 파재가 있더만.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 또 내필로 버려놓고, 치워놓고 간대. 버리고 갔다는 것보다 좀 쉬어놓고. 잠시는 길다. 걷고 있는 데는 양경 마을입니다. 바로 그 뒤에 신호 2번. 신호 2번. 신호 2번. 양경 마을. 양경 마을. 오늘은 제가 도로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양경 마을. 너무 잘 손하네. 막 새손이 나오네. 새손이 나와. 먼저 심어놓은 거는 막 새손이 막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나무인가? 나무 이름을 안 해놓은 게네. 벚꽃이가. 벚나무는 저렇지 않는데. 무슨 나무지? 벚나무 아니고 무슨 나무인가 모르겠네. 과일나무도 좀 심어놓지. 이름표를 정해놔야 되는데 이름표를 안 정해놔가지고. 그래야지 사람들 가다가 무슨 나무 심었다 라는 걸 알지. 오늘은 제가 호라시도 가서 나왔거든요. 호라시도 가서 나왔습니다. 부산강자 며칠 동안에 날이 너무 좋아. 지금은 제가 오늘 허리 가지고 여기서 제가 나와봤는데 산에는 못 가고 여기 100% 못 갑니다. 이라리 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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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편에 건니면은 오른쪽 편에 건니가면 산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잘 들어가거든요. 낮에 아래 번인가 며칠 전인가 제가
건가 모르겠다. 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비디오를 확인을 좀 해봤더만 나는 말을 한 게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영상 삭제하고 저는 그런 오늘 등산입니다. 오늘은 도로 걷는 등산. 비가 와서 도로로 걷는 등산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좀비를 새겨야 할 것 같아. 아, 또 바람. 그때 이런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나를 올려놓고 가는 바람. 바람 소리 우리 세상이 세. 저기로 깜깜한데 보이시죠? 저기로 가면 산으로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저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땅이 미끄럽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호 2번 여기에도 신호 2번 하고 갑니다. 차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당사리 당사리 마을 당사리 마을입니다. 마을 하나 넘어서 이제 두 번째 마을로 또 접어들었어요. 두 번째 마을로 별들이 속은 데에는 홍콩의 밤거리 딱 며칠 동안 한 이틀인가 산을 못 갔다고 걷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 이제 옛날 같이 간다. 이제 옛날 같이 가네. 좀 늦게 나왔습니다. 좀 늦게 나온 게 아니고 한참 갔다가 제가 한 시간 넘어서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 쪽 가다가 나는 또 저는 다른 데로 갈 거예요. 좌석편으로 가게 됩니다. 보면은 저 앞에 빨간불 신호대 보이시죠? 저긴가? 제가 좌측편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 또 당사리거든요. 참 옛날에 이런 데가 전부 다 제가 저 밑에 송정에서 올라올 때부터
여기가 전부 다 똥두렁 밭두렁. 저는 집들이 없었는데 진짜 발전 많이 됐다. 진짜 발전이 진짜 많이 됐어. 라리라리라리 헤리리. 참 기장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앞에서 대체는 좌측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 충전선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열어 이제 가게 돼. 열어 가게 돼. 열어 이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노때 몰이고요. 어? 이런 조금 더 가게 되면 노때 몰이거든요. 충전선을 좀 끄집어내야 돼. 충전소 끄집어낸다고. 자, 충전소는 끄집어냈고 화장실 흘러뿐나. 에이씨, 집에서 화장실이나 가지고 왔는 거 봐. 급한 볼일은 아닌데. 이제 여기로 이제 밑에 길로 가도 되거든요. 밑에 길은 산길인데 제가 오늘 산길로 안 들어간다 그랬죠. 산길로 안 들어갈 거예요. 산길로는 안 들어갑니다. 꽂으려고. 아, 들어갔다. 바라리라리라리 이리리. 종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날이 찹다. 날이 찹지 않습니다. 날이 차고요. 오른쪽편에 빨간 거를 먹어. 오른쪽편에 빨간 게 없어진다. 차 그것이 빨간 게 없어졌다. 빨간 게 사라졌다. 저 위에서 조금만 들어가다가 보면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길 나옵니다. 근데 오늘 땅이 추워가지고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로 가면 등산길이거든요. 등산길인데 땅이 주지선데 못 들어갔는데 여기로 가면은 등산길로 들어갑니다. 방송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오늘 여기로 가야 돼요. 오늘도 부산에
밤에는 비 소식 있고 내일은 날씨 흐리면서 또 비 오고 그래. 다라리라리라리 데리리 데리리 데리리. 이거 무슨 꽃이고 무슨 꽃 뭐야 뭐야 이 꽃이 넘어가는데 뭐 한번 볼까. 예. 이불로 일어나. 짠짠짠짠짜라라이라라인 짠짠짠짠짜라라디리리. 그쵸. 누가 이렇게 딱 꽂아놓은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꽂아놓은 것 같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꽂아놓은 것 같은데. 세 개나. 세 개나 꽂아놓은 것 같거든. 이리리리. 생각이 아니고 좋아. 여기 밑에 산에 제가 평생 하루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안 들어가. 오늘은 안 들어. 여기서 이제 가다가 보면은 제가 또 좌측으로 가야 되거든요. 좌측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송정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송정으로 가게 돼요. 다라리 리라리라리 에레레레레. 모형열차인데 안 가볼까. 하도 방송이 보이더리스. 파란 불인 데가, 저 파란 불인 데가 롯데몰입니다. 롯데몰. 여기도 보름 많이 본다. 참 옛날에 이런 건물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변해가지고 안에 주차 공간에는 잘 해놨네. 안에 주차 공간 주차는 그렇게 많이 안 되겠는데 저는 주차 공간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 이 바깥에도 주차 공간이 돼. 바깥에 주차 공간 차도 되게 되지. 하나는 인도로 되지고 하나는 정상적으로 돼지가 있고. 근데 다라리라리라리 리리리. 비누가 날리는 거 저기 도로에. 근데 여기로 이제 조금 가다가 보면은 저는 이제 송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송정으로 가게 됩니다. 참 녹화 방송 하면서 참 재밌어요. 저는 이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는 아니고요.
근데 저 앞으로 계속해서 갈 거는 아니. 길이 지금 제가 태극목에는 안 돼. 이런 데로 가겠습니다. 응? 태극목 걸리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러면은 산길로 그러면 저런 데 다니지거든요. 산길로 걸어. 아리다 하나하나 성경으로 내려가는 길. 여기는 지금 태극목은 제가 걷고 있습니다. 호라시는 길도 잡고 하고 호라시는 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 앞에 나와서 조금 쉬다가 가야 되겠네. 저 앞에 조금만 들어가면 제가 쉬는 곳이 있는데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쉬다가 갈게. 쉬는 자리는 안에 다 안 돌아다 느낍니다. 다시 나와야 돼. 다시 나와야 돼. 제가 조금 쉬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오면은 항상 조금 쉬고 갑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은 모형 열차가 있거든요. 모형 열차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하게 여기서 몇 발 안 땡기네. 모형 열차에서 돌아서 나와도 되겠다. 여기. 오면은 이제 여기 오면은 저쪽편에 저기 이제 모형열차입니다. 모형열차고 제가 조금 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좀 앉아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모형열차 안에 들어가도 되는데 오래간만에 의자 안 쳐졌나? 아 괜찮네. 의자가 괜찮네. 자, 세 분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계절은 못 속이죠, 여러분들. 라리라리라리. 모형열차인데까지 가볼까? 여기에는 모형열차가 터널에서 딱 나오는 것처럼 돼가 있거든요. 터널에서 딱 나오는 것처럼 돼가 있어요. 보이시죠? 터널에서 딱 나오죠. 그렇죠? 모형열차입니다. 모형열차. 전병공항. 라리라리라리라리. 딱 터널에서 딱 나오는 것처럼 딱 내가 있잖아요.
위에는 도로 위에, 사람도 안에는 길입니다. 위에는 천변공원. 천변공원. 자, 송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 번 더 보이다. 한 번 더. 이런 나무들 이름을 딱 이름표를 해놔놓으면 되는데 이름표를 안 했는데 천지가 많아가지고 이름표만 닫아있으면 사진을 탁탁탁탁 찍어서 영상을 만들고 올리면 되는데 이제 송정 쪽으로 갑니다. 이제 요거 이제 방송을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업로드를 하고 영상을 올려야 돼. 영상 보통 확인을 먼저 해야 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방송 안 올리고 완전히 전 삭제합니다. 저는 저 앞으로 쭉 바로 가면은 제가 이제 단산길 가는 데거든요. 쭉 바로 가게 되면 그러나 저는 지금은 송정 다리입니다. 여기는 송정천, 송정천, 송정천이에요. 우리 이런데 제쳐버리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몇 년을 했는데 송정천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했더니 어디 앉아있네. 좀 당겨서 좀 보려고 했더니 아 지금 물 많이 빠졌구나. 물이 상당히 빠졌네. 이제는 공원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그늘을 옮기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요건 자리거든요. 이제 들어가게 돼요. 공원 쪽으로. 그럼 다음 보여드릴게요. 숲 그늘, 숲, 솔, 솔, 그늘, 숲길, 솔, 그늘, 숲길, 솔, 그늘, 숲길. 이런 대지가 있네요. 물을 쭉 내려가야 돼. 아파트에서 무슨 사람? 아파트.
다녀서 아파트에서 이제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러면은 녹화 방송을 마칠 거예요. 바닥에 물기가 생겨서 제가 산을 못 닦는 겁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물이 고여가지고 그래서 산에는 미끄럽겠죠. 그죠? 따라리라리라리. 오늘은 산에 올라가야 제가 재미가 있는데 산으로 뭔가 좀 안들랍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가 따라리라리라리 그러니까 옛날에 열차 다니던 곳이 이렇게 참 요거 열차 옛날에 다닐 때 참 그때 어릴 때 생각이 들었는데 기차 타고 서울 영등포까지 돌아다니고 여기가 애들 놀이터입니다. 아이들 놀이터예요. 아이들 놀이터 잘 되지가 있죠. 그쵸?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녹색으로 사설 변하고 계절로 문 속이고 계절로 속이지 못하고 또 다음 공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공원에 들어가요. 아까 6분 보셨죠? 지금은 5분입니다. 제가 집으로 가면서 하겠다. 무슨 냄새고? 이것도 독하네. 독해. 라리라리라리라리 이리리 쉼터입니다. 참 열로 열차 안 다닌 데가 지금 한 몇십 년 되는데
변한 데가. 그때 이 공원으로 하기 전에는 진짜 쓰레기가 쓰레기 말도 못하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정돈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제 사람들도 운동하러 많이 다니고. 참 그때만 해도 저쪽에는 운동기구가 이렇게 쭉 놓여있습니다. 운동기구. 운동기구가 쭉 놓여있거든요. 사람들 여기 운동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 다라리 다라리 사람이 있네.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래라. 깜짝 놀랐어.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 휴대폰 틀어놓고 있다. 따라리라리라리. 이래이래.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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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박아두고 나무들 많이 심어놨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노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블라우버 상당히 크지.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노는 곳이 운동기구 많아가지고. 라리라리. 운동기구 쫙 돼야 돼. 이렇게 운동기구 많이 돼가 있습니다. 리리리리리리. 사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방으로 들어가. 이제 공원 네 번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나이나이 기와로 참 잘 돼지가 있죠. 이렇게 기와로 멋지게 해놨습니다. 기와로. 기와로 참 잘 돼지가 있죠. 날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운동하러 안 나왔다. 날이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 햄버거 다 당기는데 햄버거 먹고 싶네. 햄버거 먹고 싶다. 햄버거 안 먹고 싶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글자를.
여기가 일본입니다. 일본. 따라리라리 리리리리. 자,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생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생태가 상당히 좋죠. 따라리라리라리 이리리 사람 한 사람 딱 봐. 그렇게 오랫동안 걸었다니도. 일본에 이제 이게 마지막. 일본이 굉장히 좀 깁니다. 일본이 좀 길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일본이 좀 깁니다. 호라시 가도 나온데도. 아유, 씨, 땅에 물이 있어. 땅에 처져가지고. 저기도 물길이가. 이제 한 군데가 조금. 잘 보셨죠? 햄버거와 햄버거 먹고 싶네. 햄버거가 다 또 먹고 싶네. 오늘따라 햄버거를 먹고 싶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더 가고, 이제 방송을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방송을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저를 바로 끝내갈까? 그러면서, 저 앞에 나가면은, 이제 저는 방송이 중단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야간에 제가 등산하러 다녔습니다. 비 오는 관계로 비가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깊은 산 쪽은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방송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다음 녹화 방송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빠이빠이.